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자 일제시절 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날입니다. 의제미술관에서 광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세 분의 스승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의제미술관에서 소개하는 세 분의 스승이 어떤 분인가요? 네, 광주 근대 인물 세 분입니다. 네. 네, 오방 최웅종 목사, 서가 최운순 선생, 의제 허백년 선생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등산품에 있죠. 의제미술관이. 네. 네, 지금의 춘설원터가 의제미술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네. 이 세 분들이 시간차를 두고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춘설원이 의제 허백년 선생의 5평짜리 작은 화실이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최운순 선생, 최웅종 목사 이 두 분이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네, 때문에 근대 광주 정신, 사회 공헌 활동의 맥이 이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춘설원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뭐 백범, 김구 선생, 함석헌 선생 등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헌신했던 세 분의 삶을 전시를 통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제 허백년 선생 같은 경우는 화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화가뿐만 아니라 네, 농업기술학교를 세워서 농업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네, 민족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의제 선생이 살아생전에 못다 이룬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단군 신전을 건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종교적 의미보다는 인위적이긴 합니다. 갈라진 국론을 모으기 위한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살아생전에 네. 못 이뤘던 꿈이 단군 신전이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방 최응종 목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방이란 호는 다섯 가지 욕망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광주 네. 첫 목회자이시고 광주 IMCA의 창사 이시지만 한센병 환자 그리고 빈민운동 소외된자와 함께한 분으로 우리에게 더 기억이 되는 분이시죠. 네. 네, 전시장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고 김구 선생이 오방 선생에게 전달한 시가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인데요. 네, 언제 읽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오방 최응종 목사에 대한 전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서가 최원순 선생은 어떤 분이시죠? 네,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주필을 지내셨습니다. 네. 네, 최원순 선생은 언론인이자 28 독립선언에 참가했던 민족운동가입니다. 그의 아내 현덕신과 함께 28 선언 주역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28 선언은 3.1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네. 네, 식민지 상황에서도 일제를 향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아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또 최초 공개되는 자료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최웅종 목사님이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노랫말 붓글씨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운춘 선생이 기자 시절에 일본 총독부 초청 행사에 한복을 입고 참여를 했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최초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세 분의 삶의 여정이 광주 정신의 밑바탕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24일에는 신표지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네. 의제미술관에서 네. 허백년, 최흥종, 최원순 우리 광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세 분에 관한 전시가 열리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